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하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12일은 브롤스타즈가 전세계에 출시된 날이라서 브롤리데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부르는데요. 브롤스타즈의 생일 같은 거죠. 그래서 작년 브롤리데이에도 브롤스타즈가 선물을 계속 며칠 동안 뿌렸었어요. 근데 뭐 대형 상자, 토큰 더블러 그땐 있었지만 지금 없는 이벤트 티켓 이런 류만 뿌렸었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 좀 쓰레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브롤리데이 보상을 올해도 줍니다. 또 보시면은 공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게임넷 상점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보상을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시려면 매일매일 브롤스타즈를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잠깐이라도 뭐 브롤스타즈 접었던 분들은 살짝 복귀각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브롤리데이 1일차라고 해서 메가상자 한 개를 또 무료로 줍니다. 또 이거 제 부계정인데 부계정 브롤리데이 보상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신규 브롤러 나올까? 오! 6개야! 6개 뭐 나오는데? 잠시만 의도치 않게 갑자기 상자 깡하면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가젯이나 스타파워일 수도 있고 스타파워 내가 먹을 게 없을 텐데 부계정이라 가지고 자, 마지막 남은 아이템 과연 오! 야! 와! 야 레전드! 야 잠시만 나쁜 상자깡을 해가지고 와 크로마틱의 브롤러 게일을 얻었어요. 아 근데 지금 시즌3라 가지고 얘가 아마 영웅 등급 확률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쉽게 얻은 감은 있긴 한데 역시 겨울 테마에 맞는 브롤러 게일이 또 공짜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브롤리데이 보상으로 게일을 받은 거죠 지금? 게이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계정은 뜻밖의 브롤리데이 선물로 게이득 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브롤리데이 보상으로 꼭 좋은 것들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100% 제 뇌피셜인데 이 바바리안 킹 불 스킨이 슈퍼셀 10주년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을 공짜로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브롤리데이 2주년이잖아요? 브롤스타즈 두 번째 생일이니까 왠지 이번에도 무료 스킨 하나를 공짜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브롤리데이 보상 확인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뇌피셜인데 이번에 신규 전설 볼러 엠버가 등장을 했는데 스킨이 이상하게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왠지 깜짝 선물로 엠버 무료 스킨 만들어서 나눠주면 좋겠다. 그럼 진짜 레전드. 자 그리고 브롤스타즈 공식 유튜브에 브롤토크 썸네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브롤리데이를 맞춰서 역시 업데이트 또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무려 신규 브롤러가 2개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브롤스타즈 1주년을 맞이해서 맥스랑 비가 같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신규 브롤러 2개가 출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브롤토크 최초 공개일은 지금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1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브롤토크 떡밥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분석해놓은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을 12월 14일 아침 7시 반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데이트 내용 이렇게 미리 받아보시려면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출시된 신규 브롤러들이 거의 다 원거리 브롤러예요. 원거리 공격수 브롤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등장할 신규 브롤러들은 오랜만에 근거리 브롤러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자 그리고 이 브롤토크 썸네일 미리 공개된 거 말고도 브롤리데이 사진들도 커뮤니티에 또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은 브롤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존재하는 41개의 브롤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브롤러들은 좀 한정적인데 보통 작년에도 월드파이널 끝나고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뭔가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본 떡밥으로는 이 안에 지금 있는 브롤러들이 이번에 밸런스 패치가 적용될 브롤러들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뭐 타라 있고요, 샌디, 제키 뭐 맥스, 서지, 틱, 뭐 램피지 보스가 있는데 램피지 모드도 좀 변경되려나? 뭐 아무튼 그리고 비, 니타 이거는 보 달걀인데 보도 있는 거라 쳐야 되나 이거는? 그리고 니타, 콜레트, 스파이크, 엠즈, 엘프리모, 포코, 미스터 피, 게일, 루 이렇게 있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기껏해야 17개 정도?
효과 되기 때문에 이 브롤러들의 밸런스 패치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자체가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진짜 제 추측입니다. 약간 떡밥 추리고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 여기 니타 쪽을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은 뒤쪽에 이거는 주변에 핀이 있어서 핀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 나는 모양의 핀 같은 게 니타 뒤쪽에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브롤 내에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신규 브롤러 모습의 떡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신규 스킨 떡밥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브롤리데이 사진을 다 뜯어봤는데 뭔가 숨겨져 있는 떡밥 같은 거는 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브롤스타즈 공식 채널에 올라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곧 있을 다음 업데이트 내용들에 대한 떡밥을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조만간 공식 업데이트 미리 보기 내용들을 저 홀릿이 쫘르륵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홀릿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소식 미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피 브롤리데이.